여기는 서울입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네? 나갈 준비요. 바지를 입는 거예요? 벗는 거예요? 입는 거죠. 왜 너가 더 신났지? 나 맛있는 거 먹이는데 내가 신나는데 왜 너가 더 신났어? 밀리우레 저희 동대문 시장이잖아. 밀리우레랑 저기 동대문 시장. 저기 동대문 시장인 거야. 우리 저희가? 쉬프니까 가면 갈래? 저기 24시니까? 어, 근데 저기 가면 뭐가? 옷을 도매로 싸게 팔지. 도매로 가. 싸서 오고. 현재 위치는 종로 4가 맞아요? 저 종로 4가 잡혔어요. 네, 여기 종로 4가예요. 종로 4가 진짜 썰렁해요. 사람 한 명 없어. 한 명,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딱 눈앞에? 꼭 굳이 그렇게 말해야 돼? 그럼 사실적으로 해. 거짓으로 방송하지 말고 꼭 그렇게 트집 잡는 사람 있다니까. 저희는 지금 아직도 공장시장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뭐 먹으러 가죠? 김대떡이랑요. 김밥이요. 어떤 김밥? 유드김밥. 저 손이 얼 것 같아. 지금 카메라 잡고 있는 손이 지금 감각이 없어. 여긴데? 끝났다. 야. 여러분, 망했어요. 역시나. 시장은. 문을 닫았어요, 전부. 하, 내 인생. 아직 9시도 안 됐는데 전부 닫았어요. 8시도 안 됐어. 계획 실패. 우리는 어떡하지? 뭔가 입이 잘 풀린다 했다, 오늘. 여러분, 저희는 계획을 망하고 매운 대구탕을 먹으러 가요. 대구 매운탕. 매운 대구탕? 대구 매운탕. 대구 생산 대구로 만든. 대구 매운 매운 대구탕? 대구 매운탕? 매운탕인데. 아 그래? 생선이 대구라고. 아 어쨌든 그거 먹으러 간대요. 그런 거 그렇게 맛있다니까. 아, 이번 또 별점 평가 한번 해볼게요. 세상 힘들 살기 힘드네 여러분. 한 끼 먹고 살기 힘들다. 여기래요. 대구 매운탕. 으른의 맛. 으른의 맛. 으른의 맛. 애기처럼 멋있네요. 하지 말고 으른처럼 쏟아져 바로. 으른. 자, 으른이라고 소주 먹는다. 아, 예의 바르게 따라. 그래, 예의 바르게. 형님한테, 그렇지. 많이 주세요. 아, 요리네. 아, 살짝만 먹어, 살짝. 요리네. 네 가지 생긴 거. 이걸 누가 먹을 거야? 아, 이거는 못 먹어. 이거 있잖아. 네. 알을 먹는다는 거야? 얘는 먹을 수 있어. 알. 여기 생선살 되게 많아, 생선살. 그래? 으른의 맛. 소주도 으른의 맛이고 얘도 으른의 맛이고. 으른의 맛이.
이거 그 뭐야 포르노를 처먹는 거야. 아예 마시고. 아예 마셔. 아예 맛. 으르네 맛. 아우 차가워. 아 술 같은 건 잘 안 따르는데 원래. 나 술 같은 건 잘 안 따르는 사람인데. 네가 뭐는 뭐 네가 뭔들 따르고 뭐 하는 거야. 짜잔. 이참이네. 막걸리 이참. 클리어. 빈대떡 또 클리어. 가자 또 먹으러 가자. 한번 먹으러 가요? 아 이게 빨리 너 오늘도 원래 잘 먹지도 못하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먹어? 흥미를 흥미. 흥미. 이건 흥미. 저 위에 이거 단칼님 저 막판판 이거 엄청 유명해. 긴장 긴장 엄청 떨거든. 중국 1위야. 중국 1위. 먹어보도록 할게요. 흥미 핫 찹쌀 도넛. 또 야무지게 먹네요. 오뎅 하나랑 떡볶이 하나랑 진짜.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무슨 자리지? 얼마인데? 3,000원. 썸네일 관계하고 베트남에 온 것 같았어. 그렇지. 막차하는 것 같아. 누가 봐도 앞뒤로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아. 깔끔하게 하나 둘셋 성공. 이게 못 깔끔해 할 없어야지. 왜 그래 후 사둔대 너. 아 이거 안 되는데 폭탄주. 아, 훅 가는데. 아 이거 안 되는데. 진짜 내일 못 일어나는데. 아 미안한데 오늘. 아아아 진짜 아 머리야. 흥물 개봉식이 있겠습니다. 빰빰빠빠.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똑같은 거죠? 응, 너랑 똑같은 거 하고 싶어서. 커팔에 커팔? 응.
대박. 이니셜을 새겼어요. 이니셜을 뭐 있잖아. 어디? 여기. 아 여기. 동구 JKT 영어로. 와. 대박. 동구는 내가 찰 거야. 넌 정구 적히는 거 잘. 그럼 커플 팔자? 응. 아 고마워 정구야. 정구야. 내가 갖고 싶다고 했던 이거 바로. 이거 인터넷 대답 주문하면 해줘? 응. 내가 대답 주문했어. 어이씨 요즘 이쁜 짓만 안 해 김정구. 원래 이쁜 짓만 했지.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정구 이거? 정구 내 거? 응. 빰빰빰 나랑 결혼해 줄래. 빰빰빰 조금 짜증난다. 제대로 해 뭐해. 빰빰빰 빰빰빰 이거 한번 차면은 못 벗는다. 평생 차고 있을걸? 벗기 힘들어서. 초짜세요? 아 제가 좀 저는 연애를 잘 안 해봤어. 이런 거 잘 뭐 안 채워져 봤거든요. 됐다. 빰빰빰. 아 너 손목이 왜 이렇게 얇아? 빰빰빰빰빰. 저기 저 이거 환불할게요. 사이즈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아 안 됩니다. 이미 포장 뜯으셨잖아요 고객님. 사이즈를 맞춰주셨어야죠 그래도. 어 이제 됐다. 아, 어 됐다. 수갑이야 이거. 이제 서로 뭐 어때 못 벗어나. 야 너 한 번에 어, 이 새끼 왜 잘하지? 어 이 새끼 왜 잘하지? 많이 채워주셨나 봐. 너만 하겠네. 나 생각나면 정구 한번 봐. 끝나면 볼게요. 네. 땡큐. 우리의 첫 호텔. 밖에 이거 풍경 보여야지. 우리의 첫 서울 호텔. 안녕. 호텔 안녕. 호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 부산. 부산 같은데 느낌이 여기서 오니까. 하늘 진짜 예쁘다. 저라가 기레이네. 부산 같은데. 와 저라가 기레이네. 인토네이션 완전 꽝이네요. 왜 욕. 욕 기다리고 있는데 욕 안 해. 맞아요. 차 얻고 있네. 주말이야. 아, 너 평 안 좋다고 요즘 이미지 관리 안 나? 요즘 학교 폭력이 대세인데. 가정 폭력으로 친구들 할 수도 있잖아. 우리는 이제 12시가 되어서 체크아웃을 하러 나가겠습니다. 어제 못 먹었던 그 무엇이냐? 누드 치즈 참치김밥 누치 참. 누드 치즈 참치김밥을 먹을 거야. 체크아웃을 하러 갑니다. 부모님 안녕. 수영도 하도 못 밀고 거지 같은 꼴이네. 괜찮아 이것도 서프라이즈야? 커피니까.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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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드디어 만났다. 말로만 듣던 그 누드김 너란 자식. 먹어봐. 뭐야? 그 김밥에다가 고추장 아찔을 하나 올려서 올려. 삼계탕입니다. 삼계탕 감성 어때? 청계천 국수를 와보는 건 처음이에요. 제가 이제 청계천에 팔 당도 만드는 거 알지? 잘난 거 안 됩니다, 여러분. 일단 쭉 걷다가 도착할 쯤에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왜 끌려 그래? 자, 데이트 시작. 세련된 청계천.
선물해줄 책을 들고 있는데 궁금한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일정한 어른들인 글로군. 뭐를 위한 책상? 저를 위한 책상도 저는 우리를 위한 책이에요. 나도 우리를 위한 책인데 우리 앞으로 우리 미래를 위한 책 똑같은 건 아니겠지? 아니요? 난 약간 노란 계열인데 색 솔직히 너 노란 계열 아니지? 아니 나는 원래 노란색 별로 안 좋아해. 그 색은 좀 안 나와. 서로를 위한 책 선물. 책 선물 됐습니다. 무슨 책인지는 비공개. 이따 공개. 응. 나도 책 사면서 영상 찍었어, 찍었어. 안 찍었어. 왜 안 찍었어? 난 열심히 찍었는데. 동구한테 추천해줄 책을 고르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찍고 있었는데 너는 왜 안 찍었어? 일 열심히 안 해? 젤리 만두. 젤리 만두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만두 먹방 하겠어. 아니요, 무슨 연애 시선을 다 알고 다 읽어보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행동하도록 하세요. 진짜. 너 원해 등 이런 게 아니지. 소설 같은 걸 원했지. 개발서 이런 거. 이따가 가겠습니다. 아, 뭔 만족스러워 안 하는데?